오라 타이탄 스피커맨!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점프 한 방에 메카 사이네이드한테 다가가려고 했지만 메카 사이네이드의 강력한 사이렌 공격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전투처럼 쉽게는 다가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박사는 스피커 스파이더를 조종하던 중 기생스케이비디 토일렛의 숙주가 된 스피커맨을 포착해 강력한 우퍼 공격으로 기생스케이비디 토일렛을 제거하는 데 성공해 스피커맨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게 된다. 박사는 스피커맨과 이야기 끝에 SCP재단으로 스피커맨을 데려와 스피커맨의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이탄 스피커맨을 만들어내는데 타이탄 스피커맨! 타이탄 스피커맨은 스피커맨의 강력한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근접 전투 능력은 물론 왼팔에 달려있는 최첨단 무기를 활용해 강력한 레이저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또 등 뒤에는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 제트팩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아주 우수한 로봇이지. 좋았어, 그렇다면 어디 한번 토시로 타이탄 스피커맨을 보내기 전 간단한 성능을 좀 테스트해볼까? 일단 먼저 타이탄 스피커맨의 이동 모습. 오호라, 키가 아주 크고 다리가 롱다리이기 때문에 걸어다니기만 해도 웬만한 괴물 그리고 로봇들보다 빠른 이동 속도를 보여주는군. 좋았어, 다음은 타이탄 스피커맨의 뛰는 모습. 오호라 타이탄 스피커맨, 걸어다니기만 해도 굉장히 빠른데 큰 키와 롱다리로 뛰어다니니 굉장히 빠른 이동 속도를 보여주는군. 좋았어, 그렇다면 타이탄 스피커맨의 점프 능력. 타이탄 스피커맨 어디 한번 점프해보라고. 오호라, 역시 타이탄 스피커맨 점프 능력 또한 굉장히 우수하군. 그렇다면 다음은 공격, 기본적인 공격 모습과 원거리 공격을 한번 봐볼까? 일단 먼저 타이탄 스피커맨의 기본적인 공격 모습. 스피커맨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타이탄 스피커맨이라 그런지 굉장히 강력한 근접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크기가 큰 타이탄 메카 로봇이라 그런지 공격을 할 때마다 충격파가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좋았어, 그렇다면 다음은 최첨단 무기를 활용한 레이저볼 공격. 레이저볼 공격 또한 아주 이상 없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그렇다면 타이탄 스피커맨 한번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레이저볼을 여러 개 발사하는 공격도 해보라고. 이거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여러 마리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 전투 성능, 타이탄 스피커맨의 전투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볼까? 일단 먼저 테스트용 배틀 로봇. 테스트용 배틀 로봇 4대, 여러 무기들로 여러 배틀 상황, 전투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용 배틀 로봇을 타이탄 스피커맨이 얼마나 빠르게 제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 타이탄 스피커맨, 앞에 보이는 테스트용 배틀 로봇을 스키비디 토일렛 평기 괴물 녀석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빠르게 제압해보라고. 오호라 타이탄 스피커맨, 점프 한 번에 테스트용 배틀 로봇들한테 다가가 강력한 레이저볼, 최첨단 무기를 활용한 레이저볼 공격으로 테스트용 배틀 로봇 4대를 순식간에 파괴시키는 어마무시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군. 아니, 이거 타이탄 스피커맨 내 예상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 같은데. 좋았어, 그렇다면 테스트용 배틀 로봇 다음 타이탄 스피커맨과 전투하게 될 메카 로봇은 바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황금 메카 카툰캣. 황금 메카 카툰캣의 엄청난 부스터 공격과 선제 미사일 공격을 과연 타이탄 스피커맨이 버텨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 오호라 황금 메카 카툰캣, 역시나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군. 좋았어, 그렇다면 타이탄 스피커맨과 황금 메카 카툰캣 둘이 한번 전투를 진행해보라고. 오호라 황금 메카 카툰캣, 역시나 엄청난 부스터로 타이탄 스피커맨에게 다가가는 모습. 아니, 그런데 뭐야, 타이탄 스피커맨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는데 이거 공중으로 날아오르니까 황금 메카 카툰캣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군. 그 다음 오라 땅으로 내려온 타이탄 스피커맨이 최첨단 무기를 활용한 레이저볼 공격으로
황금 메카 카툰 캣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아니 이거 테스트용 배틀로봇에 이어서 황금 메카 카툰 캣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제압해버리다니. 이거 그렇다면 일반적인 스키비디 툴릿들은 타이탄 스피커맨한테 흠집조차 내지 못하겠는데. 좋았어, 그렇다면은 황금 메카 카툰 캣보다 전투 능력이 강력한 메카 허기워기. 메카 허기워기는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사용하는 메카 로봇인데, 과연 메카 허기워기의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타이탄 스피커맨이 버텨낼 수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 타이탄 스피커맨, 한번 앞에 보이는 메카 허기워기와 전투를 진행해보라고. 오호라 메카 허기워기, 역시나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타이탄 스피커맨에게 퍼붓는 모습. 하지만 원거리 공격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오르는 타이탄 스피커맨, 이거 메카 허기워기가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라, 아니 타이탄 스피커맨이 원거리 공격을 피한 다음 땅으로 내려와서 순식간에 메카 허기워기에게 다가가더니 발차기 공격, 땅을 내려찍는 발차기 공격으로 순식간에 메카 허기워기도 제압해버리는 모습. 아니 이거 역시 일반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로는 타이탄 스피커맨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건가? 좋았어, 그렇다면 타이탄 스피커맨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메카 사이렌헤드. 그런데 왠지 메카 사이렌헤드와 타이탄 스피커맨, 왠지 사이렌과 스피커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았어, 뭐가 됐든 한번 메카 사이렌헤드와는 타이탄 스피커맨과 크기가 비슷하니 꽤나 흥미진진한 전투가 될 것 같군. 타이탄 스피커맨 앞에 보이는 메카 사이렌헤드와 전투를 진행해보라고. 오호라 타이탄 스피커맨,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점프 한 방에 메카 사이렌헤드한테 다가가려고 했지만 메카 사이렌헤드의 강력한 사이렌 공격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전투처럼 쉽게는 다가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이거 타이탄 스피커맨이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지는 메카 사이렌헤드의 강력한 머신건 공격. 오호라 머신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로 날아오른 타이탄 스피커맨. 좋았어,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뭐야, 메카 사이렌헤드와 엄청난 근접 공격 그리고 레이저 포 공격을 서로 주고받으며 전투했지만 결국 강력한 메카 사이렌헤드마저 타이탄 스피커맨이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아니 이거 비슷한 크기의 메카 사이렌헤드까지 이렇게 타이탄 스피커맨이 제압해버릴 정도로 강력하다니. 좋았어, 그렇다면 다음은 아직 도시로 향하지 않고 SCP재단 내에 남아있는 스피커 스파이더. 과연 타이탄 스피커맨이 스피커 스파이더의 강력한 우퍼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는데. 타이탄 스피커맨, 한번 앞에 보이는 스피커 스파이더를 제압해보라고. 오호라 타이탄 스피커맨, 역시나 점프 한 방에 엄청나게 빠르게 스피커 스파이더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 다음 레이저볼 공격. 오호라 타이탄 스피커맨, 스피커 스파이더가 우퍼 공격을 하니 하늘로 날아올라서 스피커 스파이더의 우퍼 공격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스피커 스파이더의 공격 때문에 벽으로 밀려난 타이탄 스피커맨, 또다시 점프로 스파이더 스피커에게 다가가는 모습. 오호라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어지는 스피커 스파이더의 우퍼 공격. 아니 이거 완전 막상막하의 대결이 펼쳐지는 줄 알았지만 결국 우퍼 공격을 뚫고 스피커 스파이더에게 타이탄 스피커맨이 다가가게 되니 근접 공격과 레이저볼 콤보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스피커 스파이더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 타이탄 스피커맨을 도시로 보내기 전 마지막 전투 성능 테스트는 스피커맨과 한번 진행해보자고. 스피커 우라 박사, 이 로봇이 나를 본떠서 만든 타이탄 스피커맨인가? 이거 굉장히 멋있는 로봇이군. 그렇다면 내가 이 녀석과 전투를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래 스피커맨, 한번 타이탄 스피커맨의 전투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타이탄 스피커맨, 앞에 보이는 스피커맨과 전투를 진행해보라고. 오호라 타이탄 스피커맨, 스피커맨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가는 모습. 오호라 스피커맨이 점프해서 근접 공격을 하려고 하니
타이탄 스피커맨이 날아올라서 공격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그 다음 이어지는 근접 공격. 타이탄 스피커맨의 강력한 근접 공격으로 결국 스피커맨이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제압당하는 모습. 아니 이 녀석 굉장히 강력한데 박사. 타이탄 스피커맨, 이거 테스트 결과 전혀 이상이 없군. 그렇다면 타이탄 스피커맨을 이제 어디 한번 도시로 보내볼까? 스피커맨, 타이탄 스피커맨과 함께 도시에 있는 스키비디 툴렛들 소탕을 부탁하지. 그렇게 스피커맨과 타이탄 스피커맨은 스키비디 툴렛들을 소탕하기 위해 도시로 향하게 된다. 꼬부기 요원들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고맙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고.